안녕하세요, 나트님들.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퍼스널 컬러 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명도감, 채도감, 온도감. 이 세 가지 중에서 명도감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고 또 고명도가 잘 어울리시는 라이트 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요. 이분들은요, 웜톤, 쿨톤을 다 떠나서 어두운 컬러를 밀어내고요. 고명도에 화이트가 많이 섞인 컬러들을 잘 소화하시는 분들이신데요. PCCS 톤 맵을 보시면 테일이나 라이트에 속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름 쿨톤의 라이트, 봄 웜톤의 라이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시고요. 우리 컬러 휠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봄의 라이트와 여름의 라이트는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고명도의 밝은 컬러가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요, 봄의 라이트, 여름 라이트이신 분들이신데요. 워낙 요즘 퍼스널 컬러 대한 정보나 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고 아, 나는 라이트 컬러다, 이 정도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요, 봄 라이트인지 여름 라이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확인받고 싶어서 오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봄 라이트나 여름 라이트 중에서 온도감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은요, 웜톤, 쿨톤의 컬러를 좀 구분해서 쓰시는 게 좋은데, 온도감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분들은요, 고명도의 컬러들을 서로 같이 호환해서 잘 소화를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대부분요, 얼굴이 많이 밝으신 경우가 라이트 톤 진단을 받으시는데요. 퍼스널 컬러의 오해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얼굴이 하얗면 쿨톤이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진단하다 보면 퍼스널 컬러 봄 라이트이신 분들이 여름 라이트 못지않게 얼굴 하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일톤과 라이트톤을 포함하고 있는 라이트톤은요, 특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맑고 깨끗함입니다. 그러니 메이크업도 좀 진하게 한다거나 색감이 많이 올라가면 얼굴에 착 붙지 않고 메이크업만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라서 대부분들 메이크업을 할 때마다, 진해질 때마다 얼굴이 굉장히 안 예뻐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역시나 라이트이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블랙이나 그레이가 섞여서 색깔이 어두워지면 굉장히 칙칙해지죠. 또 옷도 대비감이나 화려한 것보다는요, 그냥 조화롭게 어떤 톤이 잘 맞아서 깨끗하고 부드러운 그런 옷들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데요. 예전에 한번 저희가 영상에서 브레이브 걸스 진단해드렸는데 유정님이 봄 웜 라이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봄 라이트이신 분들은요, 밝은 코랄 컬러라던가 패턴이 작은 거, 아기자기한 꽃무늬 이런 것도 잘 어울리시고요. 또 파스텔 계통의 이런 니트들 이런 거 찰떡 소화하는 걸 봐서는 브레이브걸스의 유장님은 봄 라이트고요. 또 보시면은 이렇게 대비감이 있는 고채도의 옷들을 입으시거나 아니시면 블랙앤화이트의 대비감 큰 것들을 유장님의 그런 부드럽고 여신 같은 분위기라기보다는 조금 강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얼굴이 맑고 귀여운 이미지가 조금 떨어지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봄 웜 라이트의 메이크업 보시면요, 굉장히 여리여리하게 하죠. 그래서 얼굴에 광택감만 좋고 컬러는 코랄이라든가 피치 컬러를 활용을 했는데 눈매도 자연스럽게 진하지 않게 이렇게 가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여름 라이트 같은 경우는 색감만 쿨톤을 얹었을 뿐이지 굉장히 메이크업을 라이트하고 가볍게 하는 거, 찰떡으로 얼굴을 좀 깨끗하게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보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많이 얼굴을 덮어주면 깨끗하기보다는 많이 뜬다는 거, 이거 유념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메이크업 제품들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봄 라이트 메이크업은요, 일단 이번에 에스쁘아의 팔레트가 웜톤, 쿨톤 잘 나눠져서 나왔는데 웜톤용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라카의 까뮤, 입생블랑의 루즈볼리페 샤인 13호, 또 릴리바이레드의 수줍은 복숭아인척,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봄 라이트이신 분들은 부드럽게 여리여리한 분위기 내실 수 있으시고, 페리페라, 그 이름 너무 예쁘죠? 봄바람아, 너는 계획이 있구나. 누가 쓰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봄분들이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봄 라이트이신 분들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름 라이트이신 분들 메이크업은 아까 말씀드린 에스쁘아의 섀도우 팔레트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에스쁘아의 차이 핑크, 샤넬의 루즈코코 사이
요루지, 이것도 굉장히 좀 화사해 보이는 여름 나이트 톤이고요. 맥의 서트리니스도 여름 쿨톤이신 분들 바르시면 찰떡이실 것 같습니다. 섀도우 몇 가지 더 추천드리면요, 폴리카올리카 마이 페이브 모드의 아이 팔레트 핑크 로지, 이 컬러도 굉장히 예쁘신 것 같고요. 또 샤넬의 랩 베주 아이섀도우의 라이트 톤 모두 보시면은요, 딥한 톤 이거 빼고는 활용하시면 굉장히 여 라이트 분들 여신 같은 분위기 잘 살려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거 보기에는 봄 라이트, 여름 라이트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해당되시는 라이트 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름 뮤트, 가을 뮤트를 포함하고 있는 뮤트 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 시리즈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공유, 좋은 거는 같이 많이 많이 널리 퍼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